보기에는 평범한 마트 같지만은 이 손님이 등장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하은 씨는 남들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곳을 찾았는데요. 저 먼저 올라가 있을게요. 저도 금방 올라갈게요. 직원들에게 하은 씨는 특별 고객입니다. 야, 여기 내가 볼 테니까 너 얼른 올라가 봐. 그럴래요? 그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금방 갔다 올게요. 그래, 알았죠? 그래. 다 올게요. 야, 이상한 거 하면 안 돼? 잠시 후 두 사람의 만남은 마트 구석현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은 씨는 이곳에서 생긴 일을 평생 가슴에 묻어둘 작정입니다. 나 장 보러 왔어. 알았어, 얼른 들어갈게요. 그런데 낯선 여자에게서 풍기는 익숙한 향기. 주부 유정 씨도 하은 씨와 같은 비밀을 갖고 있는 것 같죠? 사원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아는 손님들만 찾는다는 이곳은 한번 발을 들이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봉순 씨도 얼마 전부터 이 마트의 특별한 고객이 됐습니다. 우리 여사님, 저희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살펴가세요. 안녕하세요. 손님들이 가고 난 뒤 자리에 남겨진 것은? 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장님. 아, 두툼한 돈 봉투인데요. 이번 달 특별 고객들에게서 벌어들인 수입이 꽤 짭짤한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 고생했어. 좀 노력해. 돈 봉투를 들고 마트 사무실을 들락거리는 수상한 고객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여보! 아유, 진짜. 당신 진짜 왜 이래? 아, 그거 당장 안 내놔? 이러지 말자, 어? 내가 잘할게. 당신 이번 달 가게 손해가 얼만 줄 알아? 여보, 내가 왜 안 되는지 그 문제를 알았어. 앞으로 바뀔 거야. 잘 될 거라고. 나한테 진짜 좋은 생각 있다니까. 생각 좋아하시네. 아, 진짜 여보. 그 무렵 적자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석현 씨는 돈을 벌어들일 특별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양종찬 씨는 나이가 좀 많네요. 아, 그래도 제가 이 체력, 건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네, 좋아요.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선호 한민규 씨도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직원들을 대거 채용하는 것이라니. 석현 씨 대책이라는 게 정말 있기는 한 겁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내 현미 씨는 답답하기만 한데요. 직원들만 북적거리는 매장 안. 공연이 불난 아내 속에 부채질만 한 꼴이 됐습니다. 당신 가게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지? 응? 아니 어떻게 가게에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아? 석현 씨, 가게 살릴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여보, 이게 다 투자야, 투자. 아니, 나한테 생각이 다 있다니까. 생각은 무슨... 아우, 내가 진짜...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다 보니 심지어 3명의 직원이 1명의 손님을 상대하는 광경도 연출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친절한 고객 서비스에도 예외는 있었습니다. 아, 요즘 배달 안 되는 마트가 어딨어요? 저희도 배달해드리고 싶죠. 근데 할 수가 없어요. 가게 인력도 부족하고. 아니, 저기 노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 저 사람들 여기 직원 아니에요? 아이, 저 친구들은요, 저거 말고도 할 일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규정상 배달이 안 됩니다. 아니, 어딜 가도 좀 배달이 기본인데 해대도 너무하네, 진짜. 아, 나도 안 사야죠. 아유,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손님. 아,
이러고도 가게가 안 망하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석현 씨 마트에 다녀온 하은 씨는 신경 쓰이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안 들어다 주셔도 되는데. 아유, 저희 고객님이시잖아요. 당연히 배달해 드려야죠. 그리고 사장님이 꼭 집에까지 갔다 오래 그랬거든요. 배달이 안 된다고 하더니 원하지도 않는 배달은 왜 해주는 걸까요? 아, 다 왔어요.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아, 여기가 사모님 집이구나. 그러면 다음에 오면 그때 또 봬요. 이거 재명,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하은 씨로 말할 것 같으면 이마트의 특별 고객. 그런데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운 겁니까? 지금 하은 씨는 할 수 있다면 자신의 발등을 찍고 또 찍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냐고요? 아, 내가 미쳤지, 미쳤어. 강은, 너 제정신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400만 원을 주고 사냐? 네? 이 식품들을 400만 원이나 주고 샀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봉순 씨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아, 다 왔다. 여사님, 이거 여기다 둘게요. 아, 뭐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알았어요. 아, 그리고 약속한 건 잊으시면 안 돼요. 아, 알았어요. 얼른 가요. 누가 보고 아, 빨리 가요. 알겠습니다. 빨리 가요. 가보겠습니다. 빨리 가요. 누구요? 아, 갑자기. 아이고, 왜 이렇게 눈물이야? 젊은 사람이 그냥 싹싹 잘도 생겼네. 누구요? 아, 저 여기 사거리 시장 옆에 있는 마트인데요. 언제 한번 오세요, 여사님. 제가 기가 막히게 해드릴게요. 그래요. 조만간 네 한번 갈게. 어, 진짜예요. 꼭 오셔야 돼요. 아, 알았어요. 나, 그럼 저님은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아유, 그래요. 아유, 물건도 그냥 아주 싸네. 내일 한번 가볼까나? 아, 미쳤어? 어? 야, 정신도 깜빡깜빡 여자가 거기 갖다 무슨 짓 일을 다 하려고. 너 절대 거기가 못 빠져나와. 어? 절대 거기 갈 생각하지 마. 알았어? 아주 그 근처도 가지 마. 알았지? 못 빠져나온다니 이건 무슨 소리고, 봉순 씨는 왜 이리 화를 내는 것인지, 마트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작은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X는 매출 부진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X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뜻밖의 영업전략을 펼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 대상은 주로 가정주부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후 X의 마트에 다녀간 가정주부와 어르신들이 거액의 돈을 내고 저렴한 제품을 구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서 이 마트를 다녀간 여성 고객들의 일상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살림밖에 모르던 아내에게 수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돈 좀 주면 안 돼? 돈? 저번에 생활비 줬잖아. 그걸로 써. 아이, 그 돈 말고 나 한 300 정도만 더 줄 수 있어? 뭐? 이 여자가 갑자기 그런 큰 돈이 왜 필요한데? 아니, 나도 옷도 좀 사 입고 화장품도 사고 싶어서 그런다. 갈 데도 없는 사람이 그런 걸 왜 사는데? 바람이라도 났냐? 뭐? 바람은 무슨? 그리고 나 갈 데 많거든? 허기나. 아무튼 허튼데 돈 쓴 생각하지도 마. 그런 돈 줄 돈 없으니까. 간다. 어렵게 꺼낸 얘기에 돌아온 것은 남편의 무시와 질타뿐. 결국 돈을 구하기 위해 하은 씨는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요. 저 같은 주부도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해드려야죠. 얼마나 쓰실 건데요? 많이는 아니고... 그나저나 하은 씨는 이 큰 돈을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잠시 후 수중에 돈이 생길 때마다 하은 씨가 찾은 곳은 바로 마트였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녀 앞에 나타난 사람은? 오늘은 좀 많이 늦었네요. 많이 기다렸는데. 들어가실까요?
수시로 약속을 잡고 수상한 만남을 갖는 두 사람. 세상 물정 모르던 순진한 전업주와 하은 씨의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차마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의 주부는 비단 하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어? 잠시 후 급하게 마트를 빠져나가는 수상한 고객들. 바로 그때. 저기요. 괜찮으시면 저랑 이야기 좀. 네, 뭐. 그렇게 동병상련의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신 거예요? 남사스러워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아, 생각하면 난 미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왜요? 아, 그냥 답답해서 얘기나 좀 해보고 싶어서요. 계속 이렇게 돈을 갖다 바쳐야 되나 싶기도 하고. 무슨 다른 방법이 없나 싶어서요. 내 잘못인데 이제 와서 누굴 원망하겠어요. 그 사람들 그 동영상도 갖고 있잖아요. 아, 내가 막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해결하시고 다음엔 아는 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아니, 동영상이라니요? 세 사람 마트에 무슨 큰 약점이라도 잡힌 겁니까? 그날 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요? 뭐야? 어디 갔다는데 그게 늦었어? 어? 장 보고 왔지. 배고프지? 밥 차려 줄게. 아, 내 정신 좀 봐라. 호박을 안 사왔네. 요즘 아내는 확실히 어딘가 이상해 보입니다. 전화 봐도 누군데 그래? 아, 친구? 잠깐만. 늦어진 귀가와 찾은 비밀 통화. 진짜 바람이라도 난 걸까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머릿속을 괴롭히는 의심 때문에 희철 씨는 쉽사리 잠들지 못합니다. 아내가 요즘 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평소엔 아무도 걸지 않던 아내의 휴대전화엔 어느새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져갔는데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아내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도 하은 씨의 목적지는 이곳 마트인데요. 뭐야, 마트잖아. 아씨,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야. 오늘도 2층 사무실에서는 수상한 만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마트 사무실을 찾은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불길한 예감에 다시 발길을 돌린 희철 씨는 놀라운 상황과 마주치게 됩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보! 며칠 후 요즘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진 이 남자 석현 씨에게 찾아온 손님. 들어오세요. 이석현 씨, 경찰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요. 저희랑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신고요? 누가 무슨 신고를 했는데요? 희철 씨가 석현 씨를 신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부 X는 마트에 들락거리면서 남편 몰래 돈을 구하러 다니는가 하면 돈이 생길 때마다 마트를 찾아갔는데요.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X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장년층의 주부들은 이 마트에 와서 장을 보지는 않고 수시로 2층 사무실에 들락거리며 이곳 직원들과 수상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하던 경찰관에 의해 그동안 감춰졌던 이 마트의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또 한 마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번 달 매출이 반토막이냐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너만 짜증나냐? 나도 짜증난다 진짜. 퇴직금까지 투자했지만 매월 손실을 면치 못했던 마트. 장사를 할수록 손해만 보는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CCTV 속에 있었습니다. 마트 안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상황을 이석현은 그대로 둘 순 없었죠. 너만 짜증나냐? 나도 짜증난다 진짜. 퇴직금까지 투자했지만 매월 손실을 면치 못했던 마트. 장사를 할수록 손해만 보는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CCTV 속에 있었습니다. 마트 안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상황을 이석현은 그대로 둘 수는 없었죠. 그리고 문제의 사건이 한 아주머니의 절도에서 시작됐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은 감시 인력과 보안 시스템이 허술해 절도가 빈번했던 마트. 석혜신 절도 범색출에 나섰는데요. 아줌마. 아우 깜짝이야. 이래요. 주세요. 뭘요? 나 아무것도 안 샀어요. 아 진짜. 아 참 이것 봐라. 아줌마 뭐 할 짓이 없어서 이런 걸 훔쳐요. 아 이거 언제 내 가방에 들어가 있지? 나 훔친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안 훔치기는 내가 다 봤는데 CCTV 보여드려? 아 내 이러려고 그런 거 아닌데 미안해요.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됐고 한 번만 봐줘. 법대로 해결합시다. 예? 신고한다는 협박에 절도범이 덜컥 변제금을 내놓자 지금까지 손해본 금액을 보전하고 싶었던 이석현은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보다 철저한 감시를 위해 직원까지 고용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절도범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 여보세요? 어 나 마트. 어 그래? 어 나 지금 금방 갈게. 어? 잠깐만 기다려. 어? 전화 통화를 하던 중 깜빡하고 물건값을 계산하지 못한 강하은. 여기 있는 거 계산 안 하셨는데요? 네? 어머. 아우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깜빡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당신 상습범이지? 아니에요. 아우 진짜 실수라니까요. 참나. 뭐 실수는 절도 아닌가? 어? 아줌마, 아줌마 가족들이 당신 이러고 다니는 거 알아요? 전화번호 대요 당장.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럼 아줌마가 이렇게 비니까 내가 조금 봐드릴게요. 원래는 규정상 물건값에 150배를 배상해야 하는데 아줌마는 특별히 100배로 해드릴게요. 네? 사정은 듣지 않고 계산대만 넘어서면 무조건 도둑으로 몰아세웠고 물건값에 100배를 변상하라 요구를 했는데요. 이들의 노림수에 걸려든 피해자들은 가정주부와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저희 가게에서 과자 훔치셨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법에 무지했기에 진짜 절도범이 될까 두려웠던 이들은 마트의 협박에 속수무책,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석현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협박해 돈을 받았고 돈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계산 도중에 손님의 실수로 물건값이 누락되면 마트 사무실로 데려가 절도범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은행에 함께 가서 돈을 인출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받은 용돈을 매달 분할 지급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돈을 받아갔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당은 총 49명에게 손해배상조로 물건값의 100배 내지는 150배에 이르는 금원을 갈취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좀. 아 지금 누굴 잡아가는 거예요? 잘못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했다고요. 저기요. 제가 그거 실수였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이거 보세요. 실수도 엄연히 절도입니다, 절도. 이것 봐요.
그렇다고 100배, 150배 물어달라니까 말이 됩니까? 그거 명백하게 공갈 협박이에요. 나 몰라. 난 모르겠고. 나도 피해자예요, 예? 도둑들에게 내 피해 보상 받은 것뿐이라고요. 자, 됐고 갑시다. 이 사람들 진짜. 고객들의 약점을 믿기 삼아 욕심을 채운 남자. 남을 억울하게 했다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길 바랍니다.